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OG입니다. GOG 여름 세일 돌입. DRM 프리 디지털 게임 상점 GOG가 여름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건 무료 데모입니다. 데스페라도스 3,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 디스트로이 올 휴먼스의 데모가 공개됐군요. 그 다음 아케인 스튜디오의 명작 게임 프레이가 GOG에 입점했습니다. 70% 세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메트로 시리즈의 최신작 메트로 엑소더스도 GOG에 들어왔습니다. 50% 세일합니다. DRM 프리 사이트인 GOG에 들어와서인지 메트로 엑소더스에 적용돼 있던 대누보도 제거됐습니다. GOG 입점에 맞춰 스팀, 에픽, 엑스박스 게임 패스 버전 모두에서 대누보가 제거됐다네요. 베데스다입니다. 둠 이터널 1.1 업데이트로 대누보 안티 치트가 제거됐다. 이드 소프트웨어가 약속한 대로 둠 이터널 PC 버전 1.1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대누보 안티 치트 시스템을 제거했습니다. 둠 이터널에 들어간 대누보 안티 치트는 커널 수준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컴퓨터의 가장 깊은 레벨까지 들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서구권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제거되는 건 대누보 안티 치트이고 대누보 안티 템퍼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유비소프트입니다. 파크라이 5 무료 주말. 파크라이 5를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일이면 엔딩까지 충분할까요? 무료 플레이는 내일부터이지만 다운받는 건 지금 미리 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테이크2가 직접 GTA6 루머가 틀렸다고 말하다. 퍼블리셔 테이크2가 게임 인더스트리.bg를 통해 GTA6가 2023년에 나올 거라는 루머가 틀렸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근거로 들은 2023년 마케팅 비용은 서드파티 스튜디오를 위해 책정한 것이지 퍼스트파티 스튜디오 용이 아니라네요. GTA를 만든 회사 락스타는 테이크2의 퍼스트파티 스튜디오입니다. 폴리곤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최후의 플스 비타 소유자를 죽여버렸다. 오늘 있었던 플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너티독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새 게임 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카메오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입니다. 플스 비타는 현실에서는 단종됐지만 평행 세계에서는 2038년까지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후의 비타 소유자가 영상에서 죽습니다. 돌연변이 동충하축윤회도 살아남았군만. 엘리에게 죽고 말았군요. 이 장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어떤 느낌일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엘리의 적은 플스 비타를 플레이하는 또 다른 그냥 보통 사람인 겁니다. 아무래도 좀비를 죽이는 것보다는 심기가 편치 않겠죠? 근데 죽은 사람이 플레이하던 비타 게임이 뭘까요? 한 라인 마이애미라고 합니다. 여자가 죽고 나서 비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한라인 마이애미의 OST 곡인 하이드로젠입니다. 참고로 라스트 오브 어스 1은 2013년에 출시했었고 바로 그 해에 한라인 마이애미도 플스 비타로 출시한 바 있다네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스포일러 없는 라스트 오브 어스 2 오버뷰. 1. 첫 번째 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2013년에 출시했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미국을 휩쓴 디스토피아 미래를 배경으로 했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좀비 비스무리한 괴물이 됐습니다. 이들을 감염체라고 불렀죠. 바이러스가 퍼진 몇 년 후 조엘이라는 남자가 엘리라는 소녀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엘리는 바이러스의 면역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엘리가 치유법을 찾는데 핵심이라 믿었습니다. 1탄의 핵심 내용은 조엘과 엘리의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가족같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1탄은 잔혹한 액션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가득한 지금도 해볼 가치가 있는 모던 클래식입니다. 이 파트 2의 스토리 배경은 어떻게 되나? 2탄은 전작에서 5년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는 19살이 됐죠. 엘리와 조엘은 둘 다 와이오밍주 잭슨에 있는 한 공동체에 정착했습니다. 세계가 붕괴된 지 25년 만에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죠.
하지만 비극이 다시 엘리를 찾아옵니다. 생존자로 구성된 한 무리의 나쁜 놈들이 엘리가 쌓아온 행복을 파괴하는 어떤 사건을 벌이기 때문이죠. 엘리는 이 사건 이후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고 시애틀로 가 무자비한 생존자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전체적으로 파트 2는 전작의 세계를 크게 확장할 것이며 증오와 복수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한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할 겁니다. 3. 엘리 말고 다른 사람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나? 너티독에 의하면 없습니다. 하지만 너티독은 1탄을 개발할 때도 엘리로는 플레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4. 전작처럼 엘리가 미국 전역을 여행하게 되나? 파트 2는 여러 장소와 계절을 넘나들긴 하지만 이번 작품은 여러 주를 여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무대는 대부분 잭슨이나 시애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서로 싸우는 중인 팩션으로 나뉘어 있죠. 너티독은 이번 작품이 지금까지 게임 중 가장 큰 게임이며 일부 환경은 정말 거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우린 말을 타거나 보트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겁니다. 오, 싸우는 팩션들이란 뭘 말하나. 시애틀은 줄어드는 도시의 자원을 놓고 두 개의 팩션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팩션은 워싱턴 해방전선, 줄여서 WLF라고 부릅니다. WLF는 전염병 발병 초기 군사 집단이 시애틀을 점령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저항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고도로 훈련됐고 조직력이 뛰어나며 군대로부터 조달한 무기 덕에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WLF는 방해가 되는 존재는 그 누구라도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엘리를 포함해서요. 두 번째 팩션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좀 더 종교적인 조직으로 세라파이트라고 합니다. 스카, 즉 흉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들 얼굴에는 직접 자해해서 남긴 깊은 흉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조직 역시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지만 WLF보다 더 은밀합니다. 총알보다는 소리 없는 화살을 선호하죠. 세라파이트는 때때로 종교적인 희생의식을 행하고 희생자의 배를 가르기 전에 목을 먼저 걸어놓습니다. 희생자는 죄에 물들었다고 믿죠. 요 인간들이 이 모양이면 감염체는 그럼 얼마나 더 최악인가? 정말 최악이죠. 우선 원작의 수많은 감염체 종류가 돌아옵니다. 새로 감염된 인간은 분노에 휩싸여 우리에게 달려드는 러너가 되는데요. 너티독은 2탄에서 러너가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클리커는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눈이 안 보이는 적입니다. 스토커는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여기에 더해 샘블러 같은 새로운 적 종류를 선보입니다. 샘블러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딜을 감당할 수 있는 탱커라 할 수 있습니다. 너티독은 최종 게임에 몇 가지 새로운 타입의 감염체를 추가할 거라 했으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치명적인 적도 출시 후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7. 적들을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간에도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으킨 혼란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8. 새 게임 플레이 메커닉이 있다면? 엘리는 1탄의 조엘보다 민첩합니다. 엘리는 물체 위로 뛰어오를 수도 있고 좁은 공간을 기어서 통과할 수도 있죠. 그러니 주변 환경을 탐사하기 더 용이한데요. 이런 민첩함은 전투에서도 활용됩니다.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풀밭에 숨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풀밭에 엎드린다고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티독은 이걸 아날로그 스텔스라고 부르는데요. 적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를 발견할 확률도 커집니다. 또 개가 우리의 냄새를 맡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9. 개라니. 맞습니다. 인간 팩션 중에는 개를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 냄새를 맡고 추적하는 거죠. 헌터 비전으로 진입하면 실제로 엘리의 냄새 경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들을 피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 개들을 쓰다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 우호적인 개가 아닐 건 분명합니다. 10. 멀티플레이는 어떻게 되나? 1탄은 팩션스라고 부르는 멀티 모드가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파트 2는 출시 때 멀티 모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티독은 멀티 모드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시 이후 언젠가 추가될 겁니다. 11. 크래프팅의 새로운 점은? 라스트 오브 어스의 핵심 중 하나는 크래프팅이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엘리는 여러 유용한 재료를 모아 새로운 도구, 의료품,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장비 중 하나는 함정 폭탄입니다. 지뢰처럼 작동하죠. 12. 스킬은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나? 1탄에서 조엘은 알약을 모아 능력을 레벨업할 수 있었습니다. 2탄 엘리도 알약을 쓰지만 과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엘리는 탐사 과정에서 잡지를 발견해 스킬 트리를 해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알약을 쏟아부어 스킬 트리를 올리는 거죠. 생존, 잠입, 전투 스킬 어느 하나에 몰빵할 수도 있고
골고루 투자해 두루 유능한 생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 원작의 작업대가 돌아오나. 그렇습니다. 작업대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해 탄창 용량을 늘린다거나 재장전을 빠르게 하도록 개조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비주얼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조준경을 달면 총에서 그걸 볼 수 있죠. 14. 음악은 어떤가? 훌륭합니다. 원작을 작곡했던 구스타보 산타올랄라가 이번 작품도 맡았습니다. 그는 영화 브로큰백 마운틴과 바벨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죠. 원작의 음악을 사랑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15. 그 외 다른 멋진 점이 있다면? 적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전투 시에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은 친구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들이 이름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16.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6월 19일입니다. Don't scream. Put that shit down. You remember me? Yeah. You remember me.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